안녕하세요. 코스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포 한이 가볍게 이기는 방법. 차병이면은 충분히 상대편은 아무 힘을 못 쓰고 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를 끌면 안 되겠습니다. 급소만 한두방 때리면은 상대방은 손을 들게 됩니다. 급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급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포는 이렇게 이탈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단수를 한방 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급소 여기 딱 가는 순간에 초에서는 궁이 뭐 내려갈 수도 없고 뭐 포도 이거 뭐둘게 없죠? 자, 이렇게 바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요. 급소 가고 포가 넘어가고 장군 치고 자, 이번엔 여기도 급소죠? 그러면은 이제 궁이 아까는 못 내려갔는데 지금 내려갑니다. 자, 궁이 돌안 던지고 왜 내려갈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노리는 거죠. 어시구 좋다. 이거 바로 이제 물려야죠. 물려주지도 않겠죠.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